여행하실 때 마을신문이 보신 적 있으세요? 잘 못 본 것 같아요. 마을신문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여기 그 명소 이런 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무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 넓어서 뭔가 궁금한 점이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아,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 마을 신문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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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이제 다들 약속들을 다 잘 지켜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빠른 시일 내에 디자인이 나왔는데 한번 보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면에 저희 표지 있는데 표지는 지금 이제 그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실제 사이즈대로를 앉힌 거예요. 지금 어떤 회의 중이세요? 2024년 보모가 이제 나올 건데 1차로 이제 디자인한 걸 가지고 이 구성이 제대로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자리예요. 새로운 이제 꼭지들도 많이 생겨나고 좀 변화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시작? 따스함 그리고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딴 때보다 좀 많이 좀 실었어요. 혹시 마을신문을 만드시게 된 동기가 있나요? 2017년도 저희가 신문을 하려고 할 때 해안도로 개발되면서 우도 엄청난 돈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갖고 있던 함께하는 문화가 개인적인 문화로 좀 많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이전에 이제 마을 공동체 문화 서로 나누면서 살았던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그냥 아쉬움을 던져버릴 게 아니라 좀 더 지키고 찾아 나가려는 그런 것 속에서 우리 신문이 그런 역할을 해보자는. 네,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관심이 어마어마했죠. 근데 또
아, 니들이 잘하는가 보자. 니들이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바라보는 시점도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닭들 알라느라고 애 많이 썼구나. 부업 아닌 주업으로 마을 신문 달그리안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업이 주가 돼야 되는데 신문 활동을 주로 고민하고 생각이 그쪽에 뺏겨 있어가지고. 저희 아내로부터 많이 핀잔을 받기도 하고 주업인 어떤 민박업에 아직까지 집중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집중해야 될 게 좀 많아요. 비슷한 강도로. 도서관 기행일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갑자기 민박집 전화가 딱 걸려오면 거기에 또 집중해야 되거든요. 어제도 달그리안 원고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그거 하느라 밤을 꼴딱 샜습니다. 출입처가 따로 있지는 않고 코너가 있긴 있어요. 삶의 도서관, 해녀를 기록하다, 그리고 우도 밥상, 그땐 경험은 살았수다, 뭐 다양하게 이런 파트가 있는데 각자 이제 파트를 나누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삶의 도서관인데요. 제가 도서관에 있으니까. 우도에 이제 어르신들, 오랫동안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그 살아온 세월의 지혜를 묻고 삶에서 배울 것들을 찾아보는,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아무라도 가장 오면 좋기만은. 오래 걸린 게 짬뽕 오지 않아야 되는데 짬뽕 해보나. 우도가 물이 이제 귀하던 섬인데 제가 결혼해서 여기 우도 와서 그 물 때문에 있었던 에피소드랑 물이 귀하다는 그 내용을 이렇게 쓴 기사가 있는데요. 물의 기억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우도의 생활을 볼 수 있었다고 좋아하셨어요. 이번 기사는 참 좋았다 말해주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도 기분이 좋고요. 더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 또라이. 또라이. 돈 안 되는 거 한다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듣는 게 그거 돈 되냐? 그거 돈 받아? 돈 줘? 그 질문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 지금은 돈 안 받지만 돈 되는 날이 있을 거야. 우도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그 살았던 문화나 그런 것들에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이게 누군가는 하지 않으면 다 사라져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하고 있어요. 섬이라는 어떤 독특한 풍경을 그 정치를 살리는 그런 쪽으로의 어떤 고민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좀 우도 다음 섬 다음 이런 것들을 좀 찾아야 다른 그 섬과 다른 관광지와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날씨 좋으니까 문 열어놔도 되커라. 가자. 야, 얘들 우리 키만큼 자랐다, 야. 가보게? 일단 가보자. 9시에 상주에서 도장 찍고 한다 했으니까. 삼촌! 삼촌! 삼촌, 여기 보면 이렇게 해녀. 아니 우리 보시게 자고 오미게 기지 여기 이 요렇게 해녀를 기록하다 코너가 있어. 옛날에 물질 해수가 결혼하기 전에 해서 어떻게 시작했수가? 9살부터 난 물질 시작했어. 어릴 때부터 9살부터 어떤 물질 시작해? 개풀이 저물고 포래 펄에 예예 개풀이 저물단 예 혹은 뭐에 관한 천추 우미 왜요? 그러면 그 9살 난 나이가 물에 갈 때는 뭐 들고 가면시? 요만한 유리공 예 유리공 우리 아버지가 그거 여 얼게 주나 요만 송둥이랬어 요만한 대송둥이 그거 끈돌아서 매여 가지고 그래 두렁박 담아가지고 그러면 포레 잡는 것부터 연습을 했네 그러다가 차차 우미도 차차 하고 차차 우미도 저물고 매역도 저물고 그랬지. 거의 지난 20호에 나오셨지 어르신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문자를 아까 받았어요. 살아오신 것들을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갑자기 돌아가셔 버리면 그분의 한 그 세대의 역사가 또 사라져 버려 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는 그냥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 저는 우도 사람 전체가 같이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삼촌들의 이야기가 없으면 저희는 절대 이 신문을 만들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로 함께 공동체의 정신을 가지고 해 나가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유산이나 제주 고유의 것들이 변하지 않고 잘 지켜져서 제주라는 그 섬의 특성들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런 것이 제가 바라는 거고 달그리 안에서도 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다음, 우도 다음을 찾아가는 거가 아닐까 싶어요. 예전에 어떤 섬 공동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장점들을
좀 복원시켜내는 그런 활동에 좀 우리 우두마을시민 달길이 아니 좀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글도 쓰고 활동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